우리 오늘 예배드리는데 함께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하니까 아들이랑 우리 며느리라고 보다도 딸이라고 하고 싶어. 우리 하나는 딸이랑 또 우리 혜진이도 내 동생 딸 같아. 우리 목욕탕 가면 엄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 동생. 정말 동생.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이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업 예배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가 기도를 한대네. 자, 기도하자.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성경심이 사랑합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진짜 귀하고 귀하다. 좀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머리 귀에 쏙 들어오는 성경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 안 돼? 맞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와. 나 막히면 옆에서 도와주세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우리 막힘없이 수술 잘했어요. 정말 신생아, 영적인 신생아 우리 하나가 너무 이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기도야, 그치? 그래. 나는 이 찬양하면서 아, 우리 정원이가 엄마가 죽고 나서 이런 엄마를 기억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왠지 울컥한 것 같더라고, 속으로. 내가? 아니, 울컥은 아니야. 아, 네가? 아, 그랬어? 이거 아빠가 좋아하시는. 이거 다 좋아해, 찬양. 그지?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잠이 있게 듣던 말. 옛날에 할머니들 재미있게를 잠이 있게 듣던 말 이렇게 하더라고. 자,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9장까지 지난주에 묵상을 했고 8장까지 묵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을 왜 구하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근데 이웃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왕을 구하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랬던 이유가 자세히 보니까 그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이 바깥에서 길갈, 미스바, 라마, 라이옷을 다니면서 말씀 운동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기도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가정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됐는데 판결을 굽게 하고 아버지대로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가정사역인데 사무엘이 가정사역을 안 해서 그 아들들이 그거를 굽게 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치?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 자녀 사역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또 자녀가 자녀를 또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굳이 왕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 이것은 정말 지도자의 죄구나. 사무엘의 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결혼을 해서 자기가 바깥에서 막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다 보면 집에 와서 지쳐서 자기 자녀의 사역을 놓칠 수 있지만 자기 결혼을 하기 전에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뭐지? 아내를 제대로 사역을 했다면 집에 있는 아내는 자녀를 제대로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가 낳기 전에 뭔가 우리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전도의 짝 그리고 부부가 함께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아담이 하와 하나를 제대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그 후손들이 제대로 저기가 되어질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막 오랜 기도를 한데 기도 응답을 하나님 들어주시잖아. 옛다고 주님인 거지, 그치? 아이들이 자꾸 커피가 뜨거운데 자꾸 먹어보겠다고 하면 엄마가 그래 뜨거운 거 한번 맛봐라 그러고 딱 대주잖아. 그러면 아 뜨거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왕을 옛다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들어졌다고 좋을 게 아니야. 내 기도를 관철하는 게 20일 작정 40일 작정 기도잖아.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근데 그게 안 오니까 20일 작정 40일 작정을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못 이겨서 에이 옜다 하고 줘보는데 그게 땡가. 진짜로 좋은 응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응답이 됐다고 해서 나 기도 응답 받아왔어 40일 작정해서 나 기도 응답 받아서 뭐 21일 작정해서 해봤어.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그지? 한나와 같은 기도 그 뭐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중요한 것, 기도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첫째 그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 사울을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인데 우리가 오늘 그 9장 10장을 묵상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아, 여기에서 의문도 들었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지? 이런 것도 괜찮고, 그지?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어지는 거. 그런 것도 괜찮고, 우리가 이렇게 다 나눠서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9장 읽어볼게요. 잠깐만. 그래. 9장. 그래, 5절씩 읽자.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였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으로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당신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음인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사울이 네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라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리라 내 백성을 구름진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한 건데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인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아니야 그것까지야 하는지라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선 이렇게 9장 말씀 읽었지, 그치?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지? 지파.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지. 어떻게 12지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흘러가지, 그지? 근데 이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름이 바뀌지, 이스라엘로. 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네 명의 부인을 통해서 몇을 낳냐면 12명의 자녀를 낳아. 그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는 거야. 근데 11번째. 11번째가 아니지. 11번째가 요셉이고. 아, 요셉. 그치?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야. 그래서 베냐민이라 그러면, 아, 맨 말째. 원래, 혹시 뭐가 되더라도, 왕이 되더라도, 제일 첫 번째나, 아니면은 유다나, 아니면은 레위나, 그지?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 막내 아들의 지파인 그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사람 중에서 왕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작은 지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배경이거든, 지금. 한번 묵상하고 나에게 발견됐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포럼하도록 하자. 센스.
그러지 마세요. 발견되는 게 있으면 먼저 손 들고 포럼해도 됩니다. 자야. 그 앞에 보면 그 사울의 그 외면적인 그런 모습을 글로 표현한 게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런 자를 왕으로 세운 건 너희가 지금 달라고 해서 주는데 육적인 눈은 틀렸어 라고 이런 자를 세우신 게 아닌가 싶어. 너희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봐야지 육적으로 뭐 잘생겼고 뭐 말 잘하고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그걸 때문에 이렇게 준수한 사울을 세우지 않았나 겉으로 보기에. 네 맞아. 그 뭐지, 하나님이 항상 처음 주시는 거는 진짜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도 왜 첫째 아담, 예수님 둘째 아담이잖아. 첫째 아담은 실패를 했잖아. 그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순종하는 둘째 아담이 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처음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그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이게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 경험해 보라고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냥 육적으로 좋은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와 왕감이네 이런 사람들 대통령감이네 겉으로 보아서 봐서는 모른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40년 동안 자기가 왕정 생활을 하면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나 싶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오 왕이네 하는 그런 맞아. 그리고 백일섭이다. 정말 빨리
지금 내가 건드렸어. 그러면 좀 기다리겠어. 기다리겠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인장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묵상한 거? 맛있어? 아, 나 왔어 하나? 응? 오늘 고기를 힘들어. 맛있다고. 맛있다고? 네가 생각한 거랑 하나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 있지. 나는 오히려 생각한 게 좀 상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 상충인데도 되지. 내가 느낀 거는 어떤 구절에 꽂혔냐면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거의 다 부르짖음, 뭔가 악을 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뭐 성경에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들은 대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교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다 했거든. 얼마나 악에 맞췄을 거야. 430년 동안 부르짖었는데 4-5대를 걸쳐서 부르짖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그거 이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는 부르짖음도 없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없네. 부르짖을 시간조차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그냥 딱 그거. 그러니까 나도 이게 형식에 매달려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기도를 하면 그런 거 하잖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뭔가 개운하게 끝날 기분이 드는 그런, 그런 게 있거든. 네. 아, 오늘은 일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 낮잠을 넣다가도 혼자 막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 내가 그거 말시키는 걸 하잖아? 내가 기도했던 걸 싸그리 다 까먹고 다시 낮잠을 넣고 있어. 한참 뒤에 내가 뭘 기도했지? 이러고 있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실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우리 정이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도 있고 쓸데없는 거 구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반말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16절에서 뭘 느꼈어요? 저는 이거요. 저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의 블루셋 사람들을 손에 구원하리라.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여기에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근데 이 부분과 그냥 좀 귀여워. 뭔지 모르지만 고쳤다. 와닿았다. 아까 그 찬양할 때 우리 어머님의 그것처럼 지금 기도의 변천사 기도. 자,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그지? 우리 하나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안 나와. 애기 상태, 애기. 근데 한마디라도 이제 하게 되지, 그지? 옹알이. 옹알이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기도인데, 자, 그, 막 부르짖는 기도 있잖아.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엄마가 굉장히 많이 했지. 그래, 엄마도 40일 작정, 21일 무슨 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막 주여 상창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서 기도를 하면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을 것 같고 했던 그런 저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신앙에서 점점 내가 이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아 그분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내가 알아가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속삭이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그래서 사실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서 그 뭐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편지글을 읽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글을 읽는 것처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신부가 된다 그러지, 그지? 그럼 이 신부는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냐면 정말 그 예수님과 벌거벗고 만나는 사이잖아, 신랑과 신부는. 근데 바로 옆에 가까이 신랑이 있는데 야, 전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 세빈씨!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치? 그치? 해빈씨! 이렇게 하지 않잖아. 속삭이면 되지. 그냥 뭐 해빈씨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자기야.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 대화하는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안 해.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기도인 거거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진행되어 가야 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뭐냐면 진짜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야.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해 주시옵소서 하고 안 해주면 애들이 왜 막 땡깡 불러갖고 뭐 하나라도 받아내는 그런 식의 기도. 정말로 어린아이 기도거든. 근데 한나도 처음에는 땡깡 기도했어, 처음에.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처음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지? 근데 기도가 진짜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야. 이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어쨌든 그 애들 왜 저기 뭐지 뭐 이마트나 이런데 어린이 장난감 같은데 있으면 땡깡하고 빡빡 눕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 안 주면 나는 안 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 그런데 그렇게 받아낸 기도는 내가 뒤에도 후회가 되어지거든. 아 이런 거 구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 걸 기도라고 해서 여기 이 기도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귀신한테 그런 응답을 받아내거든. 하나도 안 행복해. 받을 때는 기쁜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걸 하는 걸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지? 다윗은 항상 물었더라.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 다윗의 행적을 보잖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물어.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 그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누가 주셨어? 하나님 모르고 왔나?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문제가 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계획이냐면 선한 계획이 있거든. 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그랬어. 그러면 내게 온 문제가 내 눈앞에는 악하게 보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럼 좋은 문제지.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볼 때 노예로 팔리게 하는 그 문제가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잖아. 그치? 뭐 아빠가 절대로 아빠 품에서 얘가 막내니까 안 떠나보내. 근데 하나님은 얘를 큰 인물로 세우고 싶어. 어떤 인물? 애국가, 전 세계를 살릴 인물로 세우고 싶어.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형들이 팔아주는 그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허용하셔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요셉이 팔리게 한 거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노예로 팔리게 한 그 현장에 2,000명, 3,000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러거든. 근데 그런 노예를 얘가 어떻게 관리를 해보냐고. 집에서 그냥 아빠 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형들 밑에서 그런 일을 배우냐고. 근데 3,000명 노예 현장에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니라. 경제와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훈련하시는 학교가 되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여자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 지가 나한테 겁탈하려고 그래놓고 요셉을 아 아름답구나 준수하구나 너 나랑 하룻밤 자자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였잖아.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넘보면 안 되지. 보디발이 모든 것들 다 줬어도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가란 말이야. 보디발의 아내는 그건 따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여자가 오히려 자기가 겁탈하려고 했다가 이 남자가 싫다고 하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거기가 가장 선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를 묻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최고의 성령 인도인 거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지? 물었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자야. 근데 내가 아직도 막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막 주의와 삼창을 하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나는 아직 신부신앙은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가 속삭이는 기도 이 대화하는 기도를 배워야 되거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 멀 때 진짜 쥐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실 것 같더란 얘기야. 근데 점점 가까우면 나는 지금 막 손들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 늘 기도하거든? 늘 대화하거든? 왜? 늘 내 안에 계시고 아마 우리가 소리치면 고막 터질걸? 그분이? 고막이 있으면 고막 터지실걸? 아 이거 가까이 있는데 왜 얘가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이렇게 하실 거야. 브루스 올마이티. 그치?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근데 굳이 가르쳐주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사역자가 있어서 바른 길을 인도해주면 아 기도가 묻는 거?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이 문제를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요? 분명히 좋은 뜻이 있을 텐데 왜?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나쁜 거 주지 않는데 그지? 그래서 기도의 변천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뭐지 막 부르짖어서 자기 뜻을 간절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들었더라 그러잖아 들으고 응답하셨다라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주는데 이 사울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 근데 그들이 후회할 만큼의 왕이 되어져 버려. 그치?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구하는 거는 항상 후회를 하는 그런 응답을 올 수밖에 없다. 자, 나 하나하고 둘이 다 얘기했지. 나는 뭘 저기로 했냐면, 메스가. 그래서, 졸지마. 지난주에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졸지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뭘까? 왕을 주세요. 왕은 뭘까? 사실은 따먹지 말아야 할 나무. 그지? 따먹지 말아야 할.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않았는데 어느 날 왕이 됐어. 그지?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됐어. 응답이 왔어. 근데 이 왕자리가 딱 오고 나니까 이 왕자리 무슨 자리야?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뭐야? 청지기. 청지기잖아, 청지기. 여주인 대답해서 맞췄어. 청지기는 뭐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
근데 청직이라는 사명을 주고 나면 내가 꼭 여기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왕을 주세요. 그리고 왕이 된 그 사울은 사실은 이 왕자리에 가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솔로몬이 그랬지.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백성을 줬는데 나는 너무 어리고 이 백성을 어떻게 섬기고 다스릴까요? 그걸 물었잖아. 그것처럼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섬김을 받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까요를 고민하고 정말 섬기는 리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자리에 가면 희한하게도 처음에는 겸손한데 나중에 교만하게 돼.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야. 나 같은 것도 어떻게 목사님이 됐을까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권사가 됐을까요? 장로가 됐을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지? 나 권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이렇게 되거든. 내가 왕인데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지?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 되려 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잖아. 청지기로 세워놨어. 왕이 필요 없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놨어. 그랬더니 지가 하나님 자리에 딱 가게 되는 그 문제. 그지? 천사의 마음이잖아. 그 찬양 담당 천사가 뭐였지? 너는 찬양을 열심히 담당해 하고 아름답게 해줬더니 내가 하나님 돼도 되겠구나. 하나님 보좌를 넘본 거. 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그지? 그리고 현재도 지금 사람들이 뭘 구하지? 지도자를 구하잖아. 지도자. 자, 구약에도 선지자를 세워놨더니 거짓 선지자. 왕을 세워놨더니 악한 왕.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엘리 같은 타락한 제사장. 지도자를 세워놨더니 사람 지도자. 다 하나님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려. 지가 하나님을 대버려.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나도 마찬가지야. 혜진이를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하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해놓고는 지가 이렇게 다 되어버리거든. 뭐 이 모든 인간의 속성이야.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주셨잖아.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그 뭐지?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다가 찾지 못하고 여기 요 어디 근처에 선지자가 있는데 선견자가 있는데 거기 한번 물으러 가자. 그 사람은 알지 모른다. 모르면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사람 지도자에게 물으러 가지. 그치? 근데 사람 지도자가 이 사무엘처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누가 가라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망하니까 신학교 가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사람들이. 그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묻는 거야. 내가 조언을 구할 수는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직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직장을 가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 어디나 다 응답의 장소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어디나 다 응답의 장소가 아니야. 그지?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 저기 가지 마. 이런 거 다 틀린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그 길이 내 눈에 훤히 보여도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우리 아이들한테 그 뭐라 그럴까? 깐난 애기야. 이제 막 걷게 된 그런 아이들한테 걷지도 못하는데 자꾸 내가 손을 잡고 자꾸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걷고 하는 거 실패하면서 걷고 하는 걸 못할 거 아니야. 그게 마치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알려줄 수도 있지만 네가 한 번 더 네 안에 계신 그 성령에게 한 번 더 물어봐. 그리고 성경 한번 읽어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지.
내가 그런 인도를 받았잖아. 우리 정원이 아빠 뭐 사업 망하고 유치원 망하고 하니까 목사 되라. 목사가 안 돼서 이렇게 망하는 거다. 누가 말했어? 사람이 얘기했어. 예언한다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맞나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게 맞나요? 나는 진짜 내가 망해도 아, 그 길이 너무 훌륭한 길이라서 내가 지금 옛날에는 아, 뭐 그 목사 되고 이렇게 하면 막 개척교회 하고 막 사모는 막 진짜 뭐 뭣도 못 내고 막 말도 못 하고 막 이러고 표현도 못 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난 사모 되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귀한 걸 알고 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았다. 내 남편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나 사모의 길을 갈 수 있다. 망해도 못 먹어도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 남편은 목사감이 아니야. 예배를 너무 싫어해. 그런 사람을 목사를 시켜봐봐. 아 기도하고 있으면 헌금 시간에 헌금 내기 싫어서 도망가 화장실 가 맨날. 그런 사람을 목사 시켜봐봐. 그러면 앞에 나가서 목사인 척은 하겠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 거야 자기의 이중생활이. 나는 그 인도를 너무 잘 받았거든. 그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 뭐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답을 주신단 말이야. 이게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주인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기쁘지 않단 말이야. 성령이 진짜 들어오면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을 확실하게 주신단 말이야. 아, 그리고 정말 그 성령 인도가 내 걸 내려놓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 내가 좀 후회된다 아니면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 그걸 내가 한 번도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나면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지? 십자가 뒤에 부활이야. 그거를 항상 체험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성경은 항상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만 얘기 안 하지. 사울을 얘기할 때 누구까지 올라갔어? 증손, 현손 이러면서 위에까지 올라가지. 그지? 사실은 여기 성경에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이? 자, 우리를 타고 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고 예수님 타고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누군지 알아?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나셨잖아 이 땅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잖아 마태복음에. 그 족보에 아담. 그치. 제일 꼭대기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 다 죄인의 후손이야. 그래서 처음에 보기에 멀쩡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세운 걸 내가 후회할 수 있는. 기도해갖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대. 그분 때문에 후회할 거야. 근데 그분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을 세워도 다 후회되는 대통령이야. 우리를 인도할 왕은 없어 사실은. 근데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좀 교회가 좀 편한 그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고 막 하거든. 지금도 지도자를 막 구하잖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 이 시대에 뭐 그 신천지는 이 시대를 대표할 선지자 지도자는 이만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기독교 교회에서 뭐 저기는 정강훈이다. 그리고 다락방은 유광수다. 그러지만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야. 그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변질되는 게 보이고 그게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사울이 그 사울의 겸손 숨잖아. 왕이 됐는데 숨잖아. 자,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 왜 교만이야?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저 못합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야. 내 능력이 모자라서 못 하겠습니다. 그럼 내 능력이 넘치면 내가 하겠습니다인가?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앗아가시면 저는 못합니다. 이게 이거야. 그게 성경적인 겸손이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지? 그 골리앗 앞에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못 나가는데 다윗이 앞에 딱 나갔잖아.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러지? 저게 원래 교만했다고 막 뭐라 그러지? 근데 그게 교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쟤는 날 밥이다.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쟤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그건 믿음이지 교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 교만해 보일 수 있어. 그지? 내가 내 능력 믿고 나가는 것 같잖아. 막 다른 사람 못하는데 막 내가 할 수 있다고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그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장 10장 읽고 5절씩 읽자. 자, 이에 아니야, 이제 뭐가 3절까지 읽어요. 3절까지 읽어야 된다고? 아, 그 3절 2절 읽어야지. 아, 예, 3절 5절 읽겠습니다. 아, 5절 읽으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레 루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 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 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혼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증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갈 길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데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 가르칠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 여고 몸을 돌이켜 하나님이 이 새 마음을 주셨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증조보다 다 응하리니라. 그들이 산에 있을 때에 선지의 무리가 그들을 영접하였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이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11장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땀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울에게 갔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울이 너에게 이른 말을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이 이는 말하지 아니하더이다. 아, 이거 내가 읽어야 되는구나.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였다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울지 마시고 읽으시고 한번 보러 가도록 합시다.
없어? 있어. 하나? 이 장에 아주 중요한 게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 찾으면. 그걸 엄마가 얘기해주고. 엄마가 찾은 거랑 똑같은 걸 찾으면 와. 상을 주겠습니다. 5만 원 달라고. 5만 원 5만 원 필요해? 재난과 고통 중에 진히 구원하여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길 우리 위에 왕이 세운
야, 하도나. 하도다. 하도다. 하는도다.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약간 지금 상황이 이제 조금씩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 우리나라도 그렇고 막 재난, 막 지진, 뭐 말 그대로 뭐 이태원, 고통 막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막 그런 게 한꺼번에 이렇게 좀 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9장을 찾은 건 대단한 거야. 왜냐면 19장 안에 비밀이 있거든, 사실은. 19장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19장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봐봐. 그 안에 정원이, 정원아, 19장. 19장 보고 있어. 묵상해요. 보고 있다고. 아주 그냥 자기 말 안 들을까 봐 그냥 아주 안 잘 볼까 하고. 해적 씨야. 아픈 거 아니지? 그 예정이야. 80대 할아버지가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과도 좀 비슷한 거지? 아닌가? 비슷해. 비슷해. 그러면 첫 은혜. 첫 은혜? 첫 은혜도 맞아. 뭐지? 언니가 생각한 게 뭐지? 맞아요. 맞아요. 찾은 게 없으면 얘기할까? 얘기할까? 예. 네. 네. 얘기할게요. 있어? 자, 봐봐. 자, 우리 17절부터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잖아. 사무엘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잖아.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싹 다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니라. 여기 봐봐. 오늘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그랬지. 그치? 왕을 달라. 하는 것이 뭐라고? 오늘 너희가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인간 지도자를 달라고 하는 그 말은 뭐지? 지도자로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교훈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상숭배라 그랬지. 맞아.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는 거야. 이 왕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마치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을 내놔라 그러잖아.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금 다 던져가지고 뭘 만들지?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잖아. 금송아지. 자, 이 금송아지가 발전한 게 왕이야. 사람, 지도자. 자꾸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해. 사람의 그 체질이. 그지?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눈에 보여야 만족을 해.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불신자들은 돌부처 앞에서도 절하고 돌하루방 앞에서도 절하고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고 그 다음에 선왕당에서도 절하고 돼지머리에다가 뭐 꽂아놓고도 절하고 하지만 우리는 뭐지? 나는 이런 거 안 섬겨. 하지만 누구를 섬겨?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딱 교주를 만드는 거야. 이게 왕이야. 이게 왕국을 만들고 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은 전부 다 가정에는 가장을 세워놨더니 이것도 뭐지? 청직이잖아. 하나님 대신에. 지가 왕자리 해먹고 앉았고. 그지? 교회를 세워놨더니 담임 목사하고 왕자리 해먹고 앉았고. 목사님 위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중심!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고 가셨다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지? 그런데 자 봐봐. 어떤 특별한 사람을 구약에는 선지자로 세우고 특별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고 특별한 한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 특별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기름 부은 거지. 기름 부음. 자, 그래서 이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되는 그 사람 선지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뭐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우리 보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봐. 사도행전 11장. 신약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만남에 거기서부터 좀 찾아봐. 기다려봐. 11장 26절. 11장 정원아,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찾아봐.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봐. 찾았어? 11장 26절. 찾았어? 응,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응, 읽어봐. 그게.
아담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비로소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자, 우리가 비로소 이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이 뭐로 바뀌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 우리 보고. 비로소.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이 임한 거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분이 임한 거지.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만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새로운 직분이 탄생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안수 집사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 사람 권사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 사람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말 틀려, 맞아. 틀린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밖에 없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온 그 사람들을 비로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이 불리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야. 비로소 너희가 이 이름을 불신자들 앞에서 얻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스도 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얘기를 했을까? 가는 데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알아? 하고 그리스도를 풀어서 얘기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그러니까 쟤네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데 자꾸 그리스도를 어쩌고 선지자 제사장 하고 이 얘기를 해. 이러면서 쟤네들 그리스도쟁이야. 한 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들은 그렇게 욕처럼 한 얘기가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진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갔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예수님의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 받기를 너무나도 원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이런 기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런 기름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만 받으면 되지. 목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 이 기름 안 부음 받아도 돼. 이거 갖고 기름 부음 받았대. 우리 남편은요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았대.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아니야. 성경대로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지? 베드로가? 정원이가 좋아하는 구절. 정원이가 좋아하는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 자, 찾아봐. 베드로전서 2장 9절 정원이가 찾아서 읽어봐. 잠을 깨자. 읽겠습니까? 지난주에 늦어놓고서.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지상들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지. 뭐? 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두 가지 나왔지.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보고 우리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뭐지? 거룩한 나라다. 나 한 사람을 뭐라고? 나라. 왜냐면 우리가 땅이잖아. 땅을 정복하는 거야. 어떤 땅을 정복하는 거야? 양해진이라는 땅. 얼마나 넓어? 왜 넓으냐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내 뿌리 된 체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암몬 하나를 낳는데 암몬 족속이 되어져 버리고 모압 하나를 낳는데 모압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는데 모압 족속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봤을 때, 에이,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앉았네. 아유, 메시지 할 맛 안 나. 이게 아니라, 이 한 사람 뒤에 한 민족을 봐야 되고, 한 나라를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박성이 민족이구나. 박성이 나라구나. 이렇게 본다라잖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뭐다? 선지자다. 그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래서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가 되고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고 특별한 사람만 왕이 됐는데 그들도 세워놨는데 다 타락을 해버리고 변질돼버렸지. 그리고 그들은 겸직을 못했어. 내가 왕이 되면 제사장 일을 못하고 제사장이 되면 선지자 일을 못하고 그치? 그랬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삼중직을 다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가셨는데 우리 보고 뭐래?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의 성령이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이 기름 부은 선지자의 역할과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왕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어떤 인간 지도자를 여기서도 우리 인간 지도자 보자. 우리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 이거 과대표 뽑고 뭐만 하면 대포를 뽑거든. 총무를 뽑고. 근데 그렇게 진짜 성숙한 모임에는 그런 무슨 대표나 뭐 돈을 막 모으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게 없어. 그지? 그냥 자연스럽게 아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저 사람을 도우면 되는 거고. 근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단체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총무가 있고 그리고 야 우리 저 사람 돕기 위해서 뭐 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 돈 횡령하고 그게 전부 다 사단 나라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다 이 세상은 다 썩어 빠졌기 때문에 공금이 생기잖아. 그건 전부 다 그 공금이 생기면 그 공금의 욕심을 갖게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거든.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과거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내가 아 지금 이 신약은 너무나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누구도 따를 필요가 없는 그지? 그 어느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영이 성령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성령을 줬는데 성령한테 안 묻고 자꾸 사람한테 물어. 그 누구 지도자로 자꾸 따르겠대. 그 이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래? 그거 잘못된 거거든. 그지?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버렸다. 왕을 구하는 게 하나님 버렸다. 지도자를 구하는 게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자.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포럼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가장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로 그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셨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내놔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내놔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만들어낸 금신상 그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런 우상을 만드는 체질 하나님 대용품을 만드는 체질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체질이 있어서 지금은 또 사람 지도자를 구하고 사람 지도자를 쫓아다니면서 내 속에 들어온 그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그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에게 특별하게 임한 성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로 사람 지도자를 구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면, 그렇게 주님과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중매쟁이 해줄 수 있는, 중매쟁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사람도 왕 삼지 않고 어떤 사람도 지도자 삼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지도자도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타락의 본능과 그 죄인의 체질이 있어서 정말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고 정말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나시오. 아들, 예배가 끝났습니다. 자, 하나, 둘, 셋.